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나온 고등학생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꿇어라, 당장 일어나라 소리치며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장모 군과 김모 군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사회봉사를 하러 간 곳이었습니다. 장군 등은 영상을 자랑삼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폐륜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빨리 가서 피해 할머니에게 사죄부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학생부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청소년들이 폐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고 과시하는 데서 재미와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에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